이불판 여러분, 헌터! 야! 저 오랜만이다, 헌터 말이야? 예? 저 오랜만이다, 헌터 말이야? 옛날에 대동 꾸고 여기 동해바닷가로 튄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헌터 뒤져버리게 작살나게 갑자기 총알을 아니, 형님 누구세요? 야채 형님이 오셨어요? 당연히 야채 형님이라고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라, 라진 성발이 모르냐? 옛날에 심오하게 기분이 나빠져버리네. 아직 저 인사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한번 갈게, 헌터 성이에요! 자 여러분, 저랑 굉장히 친한 형님인데 카진성이라고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데 양아치 컨셉인데 사실 오버 컨셉 아니에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 말입니다. 옛날에 헌터발이 동생이 소꿉놀이 할 때 저한테 개 처맞고 코피 철철 흘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롱해 바닷가에서 거의 위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짜증 있게 돈 좀 옛날에 못 받았던 거 첫 받으러 왔습니다. 아르바리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롱마리 초베르바리에요. 형님 오늘 돈 대신에 군소 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삶아주든 튀겨주든 간에 아가리 꽂아주든 편하게 형이 한번 먹어볼게. 오늘 그럼 아가리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 후아리. 자 그러면 네. 바로 가시죠. 바로 형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아, 나가지 마세요. 바로 한번 가보자고. 네, 오케이. 깨비야 괜찮아? 착한 사람이야. 아니 괜찮아.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제 아끼는 강아지입니다. 뭐 잘생겼으니까 봐주는데 사실 나한테 빠따 맞았어야 돼. 저런 표정 지면 런터 동생아, 내가 여기 롱이랑 딱 오는데 갬성 뒤져버리게 해안도로 달리려고 차 좀 하나 뽑았다. 여기 딱 보이냐? 야 스포츠카네. 루스카니야 루스카니. 루스카니. 루스 앤 카니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세 한번 보세요. 나얀색으로다가 초베르 빠래. 와. 기가 막히지. 일체형 쇼바 딱 박아둔 상태에서 특기 배기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가 모르겠어. 아니 잠시만요.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 옷은 이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밀수해가지고 라이나산이야 라이나산. 그거 가지고 나이트 딱 입고 가면 여자들 자체가 쥐딘 줄 알고. 이거 얼마쯤 샀어요? 200만원. 미신은 8만 키로 탄 거야. 2만 8천 아니다. 오늘 2박 정도로 군소 잡으시러 가시나요? 팬티만 입고 막 첫 들어가도 되고. 자, 군소 잡으러 같이 가요. 렛츠고. 저는 양아치에서 점점 순수해지는 느낌이에요. 따세히 뒤지게 군소 잡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컴온. 자, 여러분. 오늘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석측으로 와가지고 한번 라삭라삭해보세요. 라삭라삭 한번 집어주세요, 형님. 라삭라삭. 자, 그래도 오늘 물이 맑아요. 형님, 물이 맑습니다. 오늘 군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군소 한번 빨아 빨아보자 군소 빨아보자 사람 처음인데. 자 여러분, 이쪽에 가끔 군소들이 있는데 와 오늘 그래도 물이 많이 빠졌네. 원래 이쪽 벽면에 군소들이 좀 많이 붙어있기도 하는데 오늘같이 없는 날은 저쪽으로 좀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형이 오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없어진 것 같아. 아니 석축에 구두 신고 온 사람 처음 봤네. 이게 그 베지터 신발이라고 드래곤볼에서 딱 짜서 있는 친구들만 신는 신발이야. 드래곤볼 레지터 신발. 레지터 앤 신발입니다. 야 라삭라삭. 저런데 해초 보이시죠? 저런데 이제 동그란 거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라삭 한번 쫙 해보면은 물컹 하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홍합. 홍합하래. 홍합 짬뽕 먹고 싶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미끄러지면 바로 짜세 빠지버리니까. 오케이. 다 빠지면 튀기는 거. 원래 저 공사 안 했는데 형님 딱 오시니까 공사를 또 해버리네. 너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야. 너는 이제 조만간에 나락으로 가는 거야. 나락수인이다. 저 자동차 유튜브 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자동차 유튜브 하면 일단은 나한테 포르쉐를 사줘. 자 여러분, 지금 쫙 봤는데 날씨가 너무 흐리고 이래가지고 원래 군소 날씨가 좀 밝은 날에 이렇게 앞으로 뿅 나와가지고 해초 같은 거 라삭라삭 하고 있거든요 형님. 따라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바로 마스. 아니 이거 없으면은 물에 뛰쳐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뛰쳐 나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 동래기 나오거든요. 고등 좋아하시죠? 로 동래기 너무 좋아하지? 로 동래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빨면 되는 건가? 진짜 빨까봐 무섭네. 아니 거기 죽이는 거고. 잘 사세요 이러면서 육지에 두시면 어떻게 해요 형님? 자 여러분, 최초로 군소 잡는데 통을 안 가져오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요걸 왜 가져왔냐면 딱 거기에 군소가 올려졌다 그러면은 바로 자 우리 형님을 제가 군소 람만원에 항상 웨이터 느낌처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군소 꼭 잡아야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소 서빙 바라볼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석축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장소로 가서 한번 루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돌아간 길에 물고기 한 마리 죽어있는데 저거 성대로 가거든요. 혹시 형님 이거 묘사해 주실. 아이고야 이미 묘사하고 계시고 막. 다시는 이거 부탁 안 해야겠다. 아우 형님 또 숨어 보셔가지고. 형님 조심하세요, 여기 바로 미끄러집니다. 배우탕 아깝네요. 오늘 여러분 오고 있습니다. 레스포트 새끼. 야 아깝다 형님, 군소 안 드실 수 있었는데. 숭어 빨 뻔했는데. 숭어 빨 뻔했는데. 아 우리 형님 이거 가죽장 입으니까 아주 짜세가 장난 아닙니다. 냄성 뒤진다. 고래 잡아버릴 것 같아. 자 형님, 여기가 형님 오늘 먹고 토하실 군소가 아주 드실거린 곳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오늘 물이 많이 차있어가지고 형님 저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돼지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참고서도 개구서도 그냥 가리지 않고 일단 잡아보도록 할건데 오늘 상황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원래 이 군소가 형님 이런 돌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많이 붙어있어요. 잠시만 이거 뭐 하나 있다. 형님 바로 빨아버리시죠. 오, 오케이 생선 파래. 라삭라삭. 어 냄새 개난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밖에 빼둘게요. 이런 날은 군소가 없는데 큰일이네. 형님 지금 한 3시간 달려오셨는데 토
서울에서 왔는데 만난 군소래끼를 빨아야 되는데 루스칸이 그냥 180으로 짓발 꼬꼬하는 데 딱지 두 개 끊어서 왔는데 이거는 군소가 아닌데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형님. 아 요렇게 약간 네, 꽃감 느낌처럼. 아 그렇죠 꽃감.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형님 코 나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당황하시는데? 와 여러분 진짜 상황 안 좋습니다. 지금 2시간 달려서 오셨는데 이거 못 잡으면 오늘 개차 맞을 것 같은데. 못 잡으면 바로 라가리 쳐. 진짜 잡아야 돼 여러분 무조건 잡아야 돼. 어디서 이렇게 군소리끼야 군소리끼야 어디니? 진짜 개군소리가 나와라 참군소리라고 소이고 그냥 매기게. 형님 이쪽에 오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빠꾸 빠꾸 양팔 벌리시고. 그렇지 저복장 입고 가죽장 하신 사람 처음 봤네. 자 이들 한번 들어볼게요.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한 마리만. 개방에 있어야 개. 오 개방에 간장게장 파래. 물어 이 새끼야 물어 물어봐. 내 새끼가 내 새끼. 개군소 조그만 거라고 나오면 가져가서 먹을게요. 야 군소리끼 근데 너무 작아요. 야 맛있겠다 대박이다 바로 먹자 초장갑. 바로 한번 맞아보세요. 갬성 뒤진다. 예. 어떤 느낌이요? 이거 쭈꾸미 대가리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형님?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자 일단 여러분 너무 작아도 개군소니까 일단 킵해둘게요. 총이 없으니까 뽀지 뚜껑에. 어, 야 딱이다 딱이다. 여기 줄지어가지고 핸들과 군소들 만들면 되겠다. 요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그걸로 드시려고요 형님? 안 들어 들어가. 자 넘어갑니다. 자 오! 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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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래 군소 필플 군소 먹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봐. 너무 맛있겠어 한입 쏙 배워먹고 싶잖아. 냄새 뒤지죠. 냄새 뒤지죠. 어 약간 시큼해 썩은 거 아니지? 항상 썩어있어요. 자 헨젤과 개군소들 한 마리 더. 원래 저희 커지면은 40cm까지도 커집니다. 개맛있겠다. 아까 썩은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형님 지금 좀 넘어질까봐 나약한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신호를 주고 들어오라고. 아 평상시 카지선 볼 수 있었네. 아 형님 여기 조개 있습니다. 야, 조개 어디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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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맞네. 뒤진 거잖아 새끼야. 뒤지고 싶어? 벌써 조개 빠셨네요 속으로. 초장 찍어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소주 4병씩 빠는 거야. 자 형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 두 마리로 하실까요? 아가리를 한 번에 넣은 다음에 먹어볼게요. 왜냐면 형님 지금 손이 너무 빨개지셔가지고. 형님 선물 있습니다. 뭔데? 해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빡쳤냐? 왜 이렇게 뭐가 났냐 이거. 빡치면 돌기가 나와요. 빡쳐라 이 새끼야 빡쳐. 그거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작아서 방생해야 돼요. 형님 유튜브 채널 날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잡아온 군소 두 마리 할 건데 잠시만요 왜 이러. 레오박 앤 마이트에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자가리에 저 대세 TV 2만 원 주세요. TV 2만 원 소소하네요. 2만 원 일단 선빵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5만 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비스 상승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들고 가서 카진세 형님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먹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굴 쇼래기 두 마리 다 잡아왔는데 자 혹시 오늘 이거 형님이 손질 가능하십니까? 헌터 동생아 내가 옛날에 그 뱉다는 건 뭐 일도 아니었어. 소시장 일할 때는 가볍게 그냥 뱉다가지고 살짝 그 내장 그 딱 얼린 상태에서 물 씻혀가지고 줄넘기도 딱 한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생으로 그냥 딱 먹고 그랬었지 내가. 쌉소리고요 형님 혹시 줄넘기 할 때 발찌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거의 그냥 로키 느낌이야 진짜. 그 와중에 헌터 박이요 왜 하시는 거야? 동생 잘 되는 거야. 이 정도 하셨으면 여러분 카진성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룽성. 아니 원래 이게 삶아서 먹거나 무침을 해서 먹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어요. 막 카레 먹고 다사테 먹어봤는데 요건 안 해봤어요. 기름 없이 그냥 열로만 해가지고 후라이팬에 굽는 거. 굉장히 람백할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자 형님 저기 군소 잡아주시고요. 군소 잡고 자 칼 하나 꺼내드리겠습니다. 랄 하나 써봐. 랄 어떻게 좋을까요? 라시미 느낌 있잖아. 요게 제일 라시미 느낌 납니다. 자 그리고 형님 일단 보시면은 뒤집어 보세요. 요거 뒤집어. 네. 오호호 뭐가. 자 요게 배입니다. 요게 배. 어 배돼지. 네 요 배 가운데를 날을 딱 세워가지고 라삭라삭 일자로 좀 잘랐어요. 아 여기 배돼지를 네, 그렇죠, 그렇죠. 라볍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흥부가 놀부랄게. 어 뭐가 나와. 터졌어. 갑자기 소녀 되시네요. 오 좋아요 라삭라삭. 오 이거 알. 내장. 어. 아 쫄아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개 쫄았네 형님. 칼 내려두고 바닥에 내려주세요. 바닥에.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바다 생물이라 그런 거 아, 나는 육지 생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얘 배 양쪽 딱 잡고 뒤집어줘. 내장 포아래 오케이. 오케이. 꽃게장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꽃게장을 싹 다 빼서 버리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싹 하면서 요거 한번 틀면서 또 외쳐줘야죠. 워터 포아래 자 폭포 포아래. 이상한 거 있으면 다 빼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 어우 뭐가 커지네요. 뭐야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죠?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색깔. 딸기도 있어요.
있죠, 딸기. 잔딸기 떼버리고.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곱창 손질하듯이 막곱창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햄성 튀김이라 빼도 빼도 뭐가 내장이 많이 있어요. 계속 나와. 형님, 근데 이거 타투가 구겨지네요. 약간 요즘에 비싼 타투를 한 거라가지고 딱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 타투. 형님, 그만 뜯으세요. 먹을 거 없겠어요. 뭐 다 조살라 그래. 자, 이게 다 된 거는 바로 여기다 올려주세요. 예수! 네 끼 한 마리 남았어요. 자, 아, 한 마리 더 해야 돼요? 두 마리 먹어야죠. 한 마리씩. 형님이 큰 거, 제가 작은 거. 장유유서라고. 아, 이거는 좀 작아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의 손에 걸리는 이상 배때지는 갈려진다고. 야. 이거 새똥 같은 거. 이거 초록색 보세요. 워터야! 워터바리! 자, 우리 헌터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자연의 맛을 살려서 최대한 내장을 안 빼고. 본인 건 이렇게 조사버려놓고.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내장들이 들어가야 고소워. 나 그 한 입만 버티면 됩니다, 형님. 오늘 구역질 안에 자신 있으신가요? 네, 무조건 자신 있죠. 약간 너구리에 들어있을 그런 다시다 같은. 형님, 너구리라니까 진짜 생 너구리 생각했어요, 저는. 형님, 뒷머리 왁스 제대로요. 안 빨아가지고 뱀성 높게 럭쥬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형님이 다 손질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바로 프라이팬에 다 구워버리죠. 깔끔하네. 그렇게 먹어야지. 양념치고 뭐 이렇게 MSG 들어가면 맛이 없지. 그냥 생 그대로 라가리에 쳐 들어가는 거예요. 라가리에 드랍도 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침이 침질하는데요. 형님, 또 먼 길 오셨는데 여기서 또 저희 베프 들어보셔야죠, 이제. 자, 한번 베프의 라가리톤으로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게. 자, 베프야, 도와줘. 렛츠고! 컴온! 이빨을 너무 잘 까는 것 같아요. 럼방진 새끼가 튀져버린 제 벨브팔에 가스맨 도시가스 미친 거 아닌데 컨셉이죠? 런셉 불 바로 한번 켜주세요. 요가 앤 파이어. 한번 더 요가 앤 파이어. 형님, 저희 러머니한테 맞아 죽습니다. 오케이, 러머니에게 레송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요가 앤 파이어 렛츠고. 자, 지펴버리세요. 불을 지펴버리세요. 맞아, 이거 뭐예요? 요가 파이어 느낌? 리트리터 파이어 느낌? 자, 여러분, 이렇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자, 우리 군소 레끼들이 굉장히 라식지만 저한테 잡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삭라삭 해버리기 위한 어떤 징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드라또 앤 룬소 레끼 파이어 힌저 이 새끼야. 타이거 킥 새끼야. 타이거 킥은 뭐야? 킹오 파이터 느낌 있잖아. 아, 링오 파이터.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군소 중에 제일 불쌍해 보여요, 형님 때문에. 저한테 완판치를 쳐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우. 자, 그러면 보시면은 개구소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시죠. 와. 자체 물이 쌓여있어요. 쪼그라든 맛이 진짜 뒤지네. 깔끔하게 먹겠는데. 제발 뱉었으면 좋겠다. 소리가 이상해. 떴다가 떨을 때 소리가 철퍼덕 소리 나는데 육즙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네. 그래도 음식 같은 냄새가 나네. 그죠. 이게 삶으면 사실 음식 같은 냄새 안 나거든요. 방금 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앵글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자, 여러분, 저도 후라이팬은 처음 구워먹어보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카진 선생님이 굉장히 비위가 좋으세요. 저는 그 여자 비위도 잘 맞추고요. 선생님들 그 비위도 많이 맞춰가지고 행동대장도 했었어요, 옛날에. 비위랑 다 맞추고 산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요거는 그냥 좀 쉽게 드시지 않을까. 곰팡이가 피는 느낌인데? 프라이팬 작살 느낌인데? 살짝 물 부을까요? 자,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물 살짝 부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에 한번 살짝 가볍게 데쳐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물을 빼고 바로 후라이팬에 조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건 사실 삶아서 먹는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또 후라이팬에 한번 조질게요. 조사 롱신다 같지? 보여주세요 한번. 조사 로사 피플 로사버려 캐찹뿌려. 무조건 몸을 쓰시네. 너처럼 이렇게 메가 유튜버가 아니잖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네. 자,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진 거 하거든요. 바로 턴오프. 일반 개군소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맛있는 냄새 하더군요. 일로 와 이래 끼야. 너도 뽀치 래 끼야. 자, 형님, 다 된 것 같습니다. 형님 괜찮으시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게 6시 내 고향에서 우리 러머님들이 해주신 그런 음식 같다. Smell so good.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고수 두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는 좀 많이 먹어봤으니까 제가 좀 작은 거 먹고 우리 형님이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장유유서 큰 거 하나 더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먹어보죠. 먹을 수 있죠? 그럼 한번 가볍게. 그냥 비비가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군대에서 뭐 더한 것도 많이 먹어봤지. 좋았어. 이걸 썰어 먹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그냥 한 입에 땀. 한입에 포도송이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비싸게 생겼죠. 마이구미 느낌. 네, 마이구미 느낌으로 딱 해요. 한번 라삭라삭 해보겠습니다. 라삭. 바로 드셨어요? 자, 저도 먹어볼게요. 처음에 해래. 형님,
형님 말 고민이 그걸 라가리에 쳐 넣을 수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니 눈물 나네 러머니 하진서 이렇게 나약하면서 처음 봅니다. 와. 아니 근데 시력에 좀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눈이 한쪽이 감기면서 어우 그 물 나오는 느낌이 와 근데 여러분 저거 진짜입니다. 와 지금 눈물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눈물 고여인데? 형님 정신 차리세요! 아, 딱, 아예 딱 찍지 마, 이 새끼야. 란신청입니다, 란신청. 란신청이가 돼버렸어요. 와, 여러분. 저거 조그만 거 먹었는데도 먹고 한 세일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진짜로. 한 두세 일 만에 이렇게 온 거 처음이고, 그리고 우리 형님은 제 거 한 네 배 되는 것 같으셨는데. 한번 힘을 때, 그 육즙 터졌을 때, 그냥 눈물이 겨자가 빤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겨자를 빨아요. 어떤 맛이에요, 형님? 몸에 들어가면 안 될 거 먹었다라는 좀 느낌이 나고요. 그쪽이 그냥 풀바닥이 뒹그러지고, 혓바닥이 반쪽 마탱이가 난 느낌 나요, 아, 저는 이제 많은 구슬을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후라이팬에 처먹다가는 저 세상도 가고 그럴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처맞는 게 낫죠? 후라이팬에 처맞고 그냥 피 철철 흘리는 게 낫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권소를 먹어 아니 뱉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까불면 진짜 라떼할 수 있더라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카진성 구독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하는 컨텐츠인데 딱 요 컨셉으로 딱 가져가가지고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채널로 드랍도 넘어오셔서 런터팡을 이제 버리시기 바라고 쌉소리고요. 약간 심했다는 말 할 때쯤 쌉소리고요. 마무리 딱 지금요. 노딱이 붙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에도 우리 진성이와 같이 와가지고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런터 빵이었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형님. 야 이 새끼야 이거 못하겠다 이 새끼야. 진짜 올라이트 할 뻔했잖아. 야 맛있는 거 사줘라.